오늘도 일하러 왔습니다. 여기 일하러 왔다가 황금성이라고 제 뒤에 보이시죠? 현지인 추천 비빔짬뽕 기가 막힌 게 있다고 하거든요. 가시죠. I 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이곳은 울진 후포인데요. 황금성이라는 곳입니다. 간판 큼직하게 잘 보이시죠? 들어가 보셔야 하는데 일단 야외에서 드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실내는 아담하면서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휴무니 참고하시고요. 신발은 분실 시 책이 만집니다. 잘 챙겨두시고요. 연태고량주 세일인데 이 집의 중요사항은 모두 종이박스로 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요즘 어디에나 있듯 부족한 단무지를 채울 수 있는 셀프바 대기하고 있습니다. 메뉴판은 정지하고 보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주문한 메뉴는 메뉴판에 없었습니다. CCTV 있으니 돈 안 내고 도망갈 생각은 완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낯선 동네라서 못 찍게 하실까봐 걱정하셨는데 사장님 친절하 하시네. 흔쾌히 찍으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메뉴에 없어요. 메뉴 없기 때문에 와서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먹는 겁니다. 구독 좀 해줘. 드디어 속이 확 풀릴 계란탕 먼저 나왔고요. 이것이 중화 비빔면, 짬뽕 비빔면, 뭐 생각은 편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그릇에 내용을 꽉 채워서 사장님께서 주셨는데 보는 것만으로 감칠맛이 작살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필살기 면이 숨어 있었고요. 이게 보니까요, 중화비빔밥 같은 곳에 계란 올라가 있고 면이 있습니다. 중화비빔면이라고 해야 되나? 오징어, 아유, 계란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양파 많이 들어있고요. 면은, 네, 흰면 같습니다. 짜장면 섞듯이 일단 섞어야 되네. 전 야끼 우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면입니다. 비빔짬뽕. 요게 이제 메뉴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부탁해야 됩니다. 향에서는 살짝 불맛이 좀 나와주시고 맛을 봐야겠죠. 쉽게 얘기하면 중화비빔밥에는 그 양념에 바르잖아요. 중화비빔밥 소스에 면을 먹는다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란이 왔어요. 계란 담아봅니다. 살짝 짭조름하게 계란 국물에 맛을 내기 위해서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권PD가 같이 안 왔습니다. 알바한 스텝이 왔어요. 겁나 잘 먹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거 원래 메뉴에 없는 거 맞죠, 사장님? 비빔 짬뽕. 왜요? 해달라면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희는 분들이 계셔서 계셔갖고. 예. 해달라면 해. 이게 맛있다고 이걸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와, 근데 진짜 매력 있다. 울진 후포까지 오셔서 이거 황금성에서 해달라고 하실 거 아니면 동네에서는 웬만큼 친한 중국집 사장님 아니면 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와, 저는 이 계란, 이 계란이 신의 한수 같아요.
주로 잡느냐. 여기서 밥만 비빔에 주가 비빔밥입니다.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좀 꼴주방 봐. 뻑뻑한 자 양념 좋아요. 밥 비벼볼래? 아니 좀 밥만 나눠볼까요? 밥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밥 달라 그랬습니다. 여기다 밥 비비면 또 중화비입니다. 저희 결국은 밥을 맙니다. 뒷집에 그래서 같이 온 친구하고 밥만 먹겠습니다. 이거 뭐 말고 나니까 중화비빔밥이 되었네. 저희가 지금 왔는 시간이 4시에 왔습니다. 일 때문에 오전에 김밥 한 줄밖에 못 먹어서 배가 조금 일찍 고파질까봐 저녁은 또 나중에 먹으려고 왔는데, 와, 밥 시간대가 아니라서 손님이 없어요. 아는 분들만 아는데 이거 정말 괜찮네. 밥을 넣으니까 딱 중화비빔밥 그 맛이 납니다. 그릇을 또 큼직하게 주시니까 밥을 비비기도 쉽네요. 뭐 중화비빔밥 뭐 중국집이야 물맛도 있고 동네별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별미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면을 먹으면 국물이 안 나오잖아요. 중화비빔밥으로 똑같이 보셔서 그런지 계란탄 나오는 게 좋네. 그렇게 맵지는 않습니다. 맵찔인 제가 잘 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맵진 않아요. 딱 맞아요 저한테. 그래서 매운 거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맵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딱 좋아요. 입이 화끈거림이 살짝 있는 게 딱 좋아요. 아, 또 한 숟가락 남았어. 차게. 구독하고 보는 거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야, 담배 안 숨겨, 담배 안 숨겨. 야, 맛있어서 맛없어서 어디가 대답하고 가. 맛있었습니다. 그래. 와,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호포에 오시면 여기 와서도 메뉴판이 없으니까 사장님한테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성에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강추!